저는 지금 코너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코너 자리에 있고요. 코너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이고요. 룸 사이즈는 대략 50스퀘어미터입니다. 자, 방번호 1602호고요. 자, 이 방은 역시 코너에 있기 때문에 뷰가 좋습니다. 어느 호텔이든지 코너에 있으면 뷰가 뛰어납니다. 자, 들어가면 오른쪽에 이같이 욕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방이 보입니다. 예, 방이 매우 큽니다. 자, 제가 코너에 서봤습니다. 코너에 서면은 방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멋진 방입니다. 자, 거의 킹 사이즈 베드죠. 세명 정도 사는 데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침대입니다. 왼쪽에는 이렇게 미니바가 위치합니다. 그래서 여기 원두 캡슐 커피 머신이 있고요. 그리고 물이 4개가 주어지고 컵이 2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원두 캡슐 커피가 있고요. 자, 안에는 여기 커피와 차 세트가 이통 안에 갖춰져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역시 스낵이 있죠. 그래서 초콜릿과 과자가 있는데 다 유료입니다. 돈 내야 됩니다. 자, 여기도 역시 컵이 갖춰져 있고 스푼까지. 자, 여기 커피포트 역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예, 역시 스쿨라 사이다 맥주 등등 음료수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침대에서 바라보면 이와 같이 앞에는 창문이 보이고요. TV가 보입니다. 그리고 저쪽 구석 끝에는 스탠드와 의자가 있는 책상이 있고요. 왼쪽에는 3명 내지 4명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원형 테이블이 위치합니다. 예스. Yes. 오케이. Okay. 지금 우리 매니저 말에 의하면은 요거는 소파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소파 베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다목적용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책상은 아주 고급스럽고 집중력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옆이 벽이 돼서요. 자, 여기 침대 쪽에서 보면은 멋진 대형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볼수 있고요. 지금 이 뷰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지금 방콕의 멋진 뷰를 여러분들은 볼수 있습니다. 코너에 있기 때문에 뭐 완벽한 뷰라고 볼수 있죠. 자, 앞에 지금 플론친역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상철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지상철이 오고 있죠? 저그 뒤에는 센트럴 엠버시 쇼핑몰이 있고요. 예, 지금 지상철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바로 옆에 있는 난하역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자, 앞에는 지금 바이옥스카이와 프라토남 지역이 보이고 있고 라차담리 쇼핑몰 지역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큐하우스 해가지고 플론친역, 친놈역, 랑선로드가 바로 인근에 위치하죠.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볼수 있습니다.